둘, 셋. 파하! 안녕하세요. 여성대리스팀 다이아나입니다. 짜짜짜짜. 오늘도 어김없이 리액션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조금 특별하죠? 맞아요. 저희가 늘 허번댄스팀이다 보니까 댄스 영상을 주로 리액션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아이유님의 또 신곡인 블루밍이라는 곡의 리액션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2년 반 만에 컴백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또 기대가 되는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다렸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할 게, 저희가 또 댄스팀이잖아요. 네. 근데 안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쵸. 네,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네. 뮤직비디오에 안무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출연 구분에만 혹시 이런 안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어허! 각자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부터 막 들어가기엔 좀 약간 저희도 애매하니까. 그쵸. 그 두 번째 후렴 부분에 이런 안무를 넣었으면 좋겠다. 약간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한번 이렇게 흔들을. 필대로? 네, 자기 필대로. 오케이. 흔들을 오케이. 해보시는 게.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색감 너무 예쁘다. 아, 이번 곡이 되게 사랑스러운 느낌을 되게 많이. 어, 너무 예뻐. 나도 파란색으로 염색하고 싶어. 머리 빨리 길어야지. 아,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색감이. 뭐야? 장미꽃인가? 그런 것 같아요. 어? 뭐지? 뭐지? 어, 너무 예쁘시다. 얼굴이 다 했다. 와. 뭐야,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 약간 사랑 얘기 그건데. 맞아요. 약간 사랑하면 저렇게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막 빵빵 터지고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저걸 따라해야 하는 건가? 아, 너무 귀여우시다. 진짜 존재가 다 했다. 약간 사랑하면은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근데 가사 자체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듣는 내내 저는 그게 있었거든요. 아, 연애하고 싶다. 오, 맞아요. 어, 다 파란색으로 돼 있어. 저 파란색이 상징하는 게 있나 봐요. 이번 노래 제목도 그 꽃이 피다랑 그리고 블루 이거를 합성어로 또 신조어로 만들어냈다고 하셔가지고. 어, 어떻게 좀 좋아하시나 봐요? 파란색? 제 머리도 파란색이거든요. 아, 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으쌉이 나왔는데? 다 프리로 하시는구나. 좀 약간 웨이브 약간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지 않아? 아, 어떻게 하지? 아씨, 어렵다. 이제 나온다. 아, 블루 이거. 어, 이것도 나쁘지 않다. 그치? 약간 블루 약간 이런 것도 좀 약간 스텝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어. 어, 약간, 이렇게. 어, 괜찮아. 우와, 괜찮지? 어, 느낌 보여. 제가 아이유 덕후입니다. 저 유인아입니다. 뭐야? 뭐야? 아, 우와. 어, 너무 예뻐. 우와. 근데 진짜 파랑파랑하다. 우와. 저 블루가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 장미도. 어. 아, 어떻게, 와, 어떻게 어울려? 내가 입으면 거의 뭐. 아, 예쁘시다. 아, 방금 했던 거 스텝 괜찮은 것 같아. 괜찮죠? 해봐봐. 스텝 이렇게 넣는 거.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가 따라해보자. 시작. 어,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스텝 들어가도. 약간 가볍게. 들어봐. 약간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어, 맞아요. 아니, 커플 댄스도 괜찮을 것 같아. 어, 약간 이런 거. 귀엽고 사랑스러워. 이게 약간 발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이렇게. 어, 약간 괜찮죠? 뭔지 알겠다. 우와. 아,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우와. 아니, 저희가 또 이렇게.
이렇게 처음이에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K-POP 커버 댄스 팀이다 보니까 아이돌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여자 아이돌님들이나 아니면 현아님, 마마무님 이렇게 춤이 있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리액션을 항상 찍었었다가 처음으로 저희가 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또 한번 리액션을 잠깐 찍어봤는데 아 근데 진짜 난 이거 진짜 괜찮아. 괜찮죠? 왜냐면 약간 삐삐 때도 과하지 않은 파워와 맞아요. 약간 섬세한 약간 귀여운 안무. 굉장히 또 아 그럼 어떻게 또 혜민 씨가 아무래도 네 주무시네요. 아무래도 창작해보자. 아, 네. 주무시지 마시고. 아 저희가 오늘 또 아이유님의 블루밍이라는 곡을 리액션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